여러분 안녕하세요. 배고파서 일어났어요. 눈 뜨자마자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틀 차고 다녀올게요. 운동 끝. 오늘의 점심입니다. 지금 12시 넘었어요. 오늘 아빠가 뭐가 잘안 된다고 해달라 그래가지고 긴급 재난지원금 그거를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거를 받았는데 뭐가 등록이 안 된다고 자꾸 어른들한테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제로페이 그거인 것 같은데 그거 가서 해주고 겸사겸사 바지도 좀 줄이려고요. 공짜로. 나왔다. 길이를 더 짧게 해야겠어. 수납뼈가 보이게. 어? 이게 허리는 괜찮은데 내려가더라. 내려가봐. 여기가 뭔가. 뭔가 이상해. 몸빼 바지 같아. 나는 이런 핏이 나는 적응이 안 되나 봐. 꼬마 핏이 좀 더 슬림했으면 좋겠어. 혹시 통합당의 성적표에 대한 정답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승자에 대한 아 보자. 목 말라. 물. 물 맞아? 손님 좀 늘었어? 손님 좀 늘었어? 진짜? 많이 와? 마음에 들어해? 어우, 드디어 됐다.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아빠 로그인 되어 있는데? 어? 로그인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이야. 그럼 찍어. 처음 나왔는데, 거냐? 이제 어떻게,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쓰는 거를? 응. 이게 등록이 들어간 거네, 그러면? 이거 상품권 번호랑 입력한 거네? 응. 결제하기. 응. 이걸 누르는 거야. 근데 이제 뜬다, 뜬다? 어, 그렇고. 응, 하면은 이제 점원에게 보여주는 거야. 뭐야? 업데이트가 안된 거구만.
다이어트 할 때나 별미로 먹을 맛이었어. 비주얼. 미역줄기 먹는 것 같아. 고추가 그냥 찍어 먹기는 좋은데 어디다 넣어서 먹으면 그냥 찍어 먹겠다. 그냥 좀. 매운 고추다. 얘는 또 엄청 매워진다. 졌다가 그렇게 쉬어도 돼? 써봐. 근데 아 다시 써봐. 나 보여줘야지. 됐는데? 닦아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한번 사 먹고 봐. 다시 그렇게 세상을 먹고 싶었어. 뭐 같아? 내가 저번에 한 거보다 더 난 거 같아. 섞어 먹어야 돼. 커피가 안 녹았네. 그니까 요 크런치 같아. 크런치 요 커피 안 그 동동 떠다녀. 커피를 조금 조금 넣으면서 커피 알을 녹이는 거야. 근데 맛있어. 맛은 있어. 오늘은 3일 차고 오늘 진짜 나오기 너무 힘들었어요. 한 시간이나 늦게 나왔습니다. 다녀올게요. 오늘 아무래도 옷을 잘못 입고 온 것 같아요. 너무 더워. 날씨가 다시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17도더라고요. 너무 더워. 어떡해. 이제 한 바퀴 돌았고 제가 한 10바퀴씩 돌거든요. 9바퀴 남았네요. 시작은 꽝 그림인가? 꽝 꽝 아이 꽝이야. 꽝 꽝. 좀 알록달록한데? 떡도 이거 우리가 다 하나하나 깬 거야. 꽃이 꽂혀있는 게 다 나가가지고. 약간 매콤하다. 맛있지? 역시. 떡 꼬치만의 맛이 있다니까? 떡볶이랑은 달라. 아우 너무 완벽한 것 같아.
치즈. 저 지금 브이로그 하나 올리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오빠가 삼겹살 사준다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맥주 마실래 오늘은? 맥주 먹자. 테라 마늘 붓고 있어? 맛있다. 아우 시원하다 진짜. 명이나물 안 먹어야 되잖아. 명이나물 먹어야 돼. 진짜 내일은 운동하기 전에 미역국을 끓여놓고 나가서 운동하고 돌아와가지고 씻고 미역국을 딱 먹을 거야. 요맘때 딸기? 완전 상큼하지 않지? 저거 보석과 보석은 초도 벤츠페타 벤츠초코 아니면 물건 이렇게 사놓을까? 그래. 되게 여기 정리 진짜 잘해놨다. 아이스크림 그치? 나 이렇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정리된 처음 봐. 주스바 어 돼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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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쉰다고 자랑할 때가 어제 같았는데 벌써 5일이 다 지나고 출근 준비합니다. 제가 너무 격하게 쉬었는지 수포가 엄청 생겼어요. 원래 예전에 진짜 자주 났었는데 최근 들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내 몸이 드디어 건강해졌나 보다 이랬는데 아마 이거 앓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딱 시작될 때 그 근질근질함과 땡땡하게 당겨지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때 재빨리 아시클로버를 발라줘야지 이 사태가 안 나는데 발라줬거든요? 어젯밤에 자기 전에 듬뿍 올리고 잤는데 이렇게 빵 하고 자면서 느껴져. 아 수포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거 생기면 내 입술이 내 입술 같지가 않아. 그냥 뭐가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 되게 불편해요 이거. 아니 나 푹 잘 쉬었는데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쉬었는데 저 진짜 건강하거든요? 쉬는 동안
진짜 밥 엄청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했고 실패했지만 이렇게 간 건. 그리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저 비타민도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가네요. 이거 기초 바르는 것도 힘들어져. 피해서 바르느라 씻는 것도 너무 힘들고. 되게 오랜만에 난 건데 한창 안 날 때 티로스겔 이런 걸 발라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메모해놨던 게 있어가지고 오늘 그거 사가지고 출근해서 계속 발라주려고요. 아 속상해. 마스크 위에 화장끈. 아빠가 줄여준 바지를 드디어 입었습니다. 맨날 커가지고 안 입었거든요. 출근할게요. 투명 립글로즈 바른 것처럼 되네요. 아쉬클로버는 하얗게 돼가지고 진짜 꺼내기 싫었는데. 오늘은 나 빨대가 필요해. 오늘이 4월 28일이에요 여러분. 화요일. 엊그제 행사가 끝났죠? 잠시만요. 좀 더 보고요. 아 아파. 여러분 내일도 한대요. 저 그럼 그건가? 전 택배 하나 온 게 있는데 여러분 지갑을 아주 탈탈 털라고 작정을 했구만. 이거는 5월 10일까지 행사를 하는 거고요. 내일부터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4월 29일 수요일부터 5월 10일 일요일까지 2주 조금 안 돼요. 이제 조금 안 되게 행사하는 거고 원데이랑 먼슬리 전부 다 합니다. 원데이는 2 플러스 1이고 먼슬리는 1 플러스 2예요. 1 플러스 원래 1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를 더 줘서 총 3팩을 드리는 또 말도 안 되는 행사를 또 하는데 라인업이 이게 진짜 끝장나네요. 아이고 아파라. 대박인데? 이럴 거면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5일을 쉬고 왔잖아요. 주말이 이틀이 있었지만 사인 공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가운을 제가 빨아놓고 안 가져왔어요. 일단 선생님 꼼짝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자리에서 그 퀴즈를 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지금 속담으로 댓글창이 도배가 됐는데 이제 그거를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랜덤으로 뽑을까 하다가 이렇게 눈 감고 막 할까 하다가 그러면은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중간 아무튼 막 이게 막 이상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청난 어플을 발견을 했어요. 픽박스라고 이런 게 있는데 랜덤 뽑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 뽑기 이렇게 해놓고 정답 맞추신 분들 닉네임을 이렇게 딱딱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첨을 하면은 여기서 그냥 뿅 하고 나온대요. 저 이거 닉네임 다 입력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할 건데 이런 거는 제외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 터진다. 그러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짠! 요분이 나왔어요. 선물은 아직 사실 뭘 드릴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연락처 닿으면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재밌다. 그쵸? 아 그리고 정답을 처음 달아주신 분에게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기고 저는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술이 지금 너무 아파서 미치겠어요. 밥을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운 거 먹으면
죽는 거 아시죠? 댓글 남기고 저는 밥을 사오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